떨어지네. 아이고, 속상해. 잘못했어요. 아주 우리 옥동이가 엄마 속을 그냥 팍팍 긁는구나. 확 내일 마을 잔치 안 데려갈까 보다. 뭐? 마을 잔치? 엄마, 나도 마을 잔치 갈래. 가서, 어? 지금처럼 철없이 굴다가 엄마 창피하게 만들려고? 나 안 그럴게. 정말이야. 그럼 지금부터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할 거야? 아이고, 나도 고맙습니다. 아유, 저기 내일 잔치 가서 많이 먹어도 되죠? 그렇게 하게나. 아유, 고맙습니다. 엄마, 저기서 핫도 계시네. 아까 연습한 대로 한번 해봐. 알았어. 아이고, 사또. 안녕하셨제요. 사또, 그간 두루 평안하셨는지요? 옥동이가 왜 이래? 옥동이가 많이 의젓해졌구나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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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라지면 뭐예요? 아직도 이불에. 이불에 뭐. 바쁘실 텐데 어서 가보세요. 어? 예. 아니, 아니, 안 바빠요. 어디 보자꾸나. 어이구, 그거 참 잘생겼다. 자, 잔칫날 오면은 꼭 내 옆에 앉거라. 어머나, 어머나, 사또! 감사합니다! 아무래도 내일의 잔치에 흥부 서방님을 못 오게 해야겠어. 응? 무심결에 우리 옥동이 이불에 오줌 싸고 얘기하면 어떡해. 안 되지, 안 돼! 아이고, 이 초골이 얼룩은 어쩐다. 옳거니! 내일은 사또님의 잔치날. 맛있는 음식들이 기대하네요. 닭고기도 한 입. 냠냠냠냠냠. 달콤달콤 과일도 쫄깃쫄깃 떡떡 꿀꺽. 맛 좋은 음식들이 가득가득. 어서어서 내일이 빨리 왔으면. 어서어서 잔칫날이 왔으면. 어서어서 잔칫날이 왔으면. 자자. 몸이 튼튼해야 잔치 가서도 실컷 먹을 수 있는 법이다. 자, 어서 가서 뛰어들러라. 네. 가요. 흥부 서방님. 우와, 깔깔 아주머니 또 내일 잔치 가신다고 새 옷 입으셨네요.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. 저 좀 보시죠. 네? 아니, 뭔데요? 같이 가보시면. 왠지 느낌이 안 좋은데요? 나도. 아이, 네? 아, 이걸 어떻게 오늘 다 빨아요? 그럼 내일까지 무조건 다 해놓으세요. 아, 형수님, 아, 내일은 마을 잔치인데 이거 어떻게 해? 아, 지금 잔치가 중요해요. 빨리 다 해놓기 전에 난 절대 잔치 못 가요. 네. 아이고, 빨리 가서 이 잿물에 담가놔야겠다 이거. 아, 참. 잿물로는 빨지 마세요. 아니, 왜요? 잿물로 빨아야 이거 때가 쏙쏙 잘 빠지는데. 내가 잿물로 빨아보니까 영환이더라고요. 아무튼 잿물로는 안 돼요. 아, 어떡해. 아버지, 걱정 마세요. 모두 도움이